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감사절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로 감사라는 말, thank you 할 때 thank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을 할 때 감사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생각한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아주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그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을 때 그냥 넘어갔는데 곰곰 생각하니 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나한테 그렇게 큰 배려를 해줬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 없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감사한 걸잘 모르지만은 나이 들면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위대했다. 우리 아버지가 위대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깊을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감사의 생각과 더불어서 한 가지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인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빛지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지는 삶을 하나님이 장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빛은 지지 말아라. 그러나 사랑의 빛은 지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의 빛이 뭘까? 또 우리가 사랑의 빛을 졌다면 무엇이 사랑의 빛이며 그 빛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빚쟁이들은 자기 빛이 얼마인가 알아야 그 빛을 갚아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빛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속 빚지고 살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빛이 뭔가,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연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형제 자매와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형제 자매, 이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나쁘고 가정생활이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대학을 가면 빨리 가버려야지, 시집을 가도 멀리 가버려야지, 빨리 가야지, 심지어는요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 이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그리움도 있고 아리기도 하고 그 후회도 되고 이 사무치고 이런 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고 가정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정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의 인격의 뿌리가 됩니다. 가정, 가족이라는 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잠자리, 학교 등록금, 병들었을 때 약값, 이런 걸 다 계산을 했더니 그때 계산 결과가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평균 월급을 받는 직장을 구하면 그 월급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기르면서 투자한 돈, 이게 투자라고 할까? 이 쓰신 돈의 원금에 이자가 안 되더라고. 이자가 안 돼요. 내심 계산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다시 해보고 그랬는데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 어느 소년이 엄마에게
청구서를 냈습니다. 돈을 달래도 잘 안 주시니까, 근데 청구서만 오면 엄마가 탁탁 지불을 하니까 이 꼬마가 이제 청구서 엄마에게 청구합니다. 심부름값 5불,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고 방 청소한 거 5불, 또 잔디밭에 물 준 거 5불, 토탈 $15 아들, 이렇게 이제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걸 가만히 보시더니, 그래 나도 너한테 청구서 낸다. 엄마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하노라. 밀크값 $0, 옷과 신발값 $0, 돌봐주고 앞 병들였을 때 돌봐준 거 $0, 소풍 갈 때 피크닉 갈 때 도시락 싸준 거 $0, 토탈 $0, 엄마,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죠. 이 아들이 비록 어리지만 소견이 멀쩡해서 그랬는지 이 청구서를 받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 대통령 표창 받은 표창장 사본 한 장, 도지사 표창 받은 거 사본, 그러니까 아버님이 상을 몇 개 큰 걸 받으셨더라고요. 그걸 전부 복사해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줬어요. 70대 때 우리 아버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렇게 필사본을 하셨는데,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집집마다 보물로 다 나눠줬어요. 그게 제가 물려받은 유산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계산 이후에 한 번도 우리 부모님에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섭섭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자도 못 보는 주제에 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있겠어요. 저도 소견이 멀쩡한데. 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뭐 금수전에 은수전에 뭐 흙수전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그 자조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제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새로운 정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어요. 부모님에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흙수저예요. 아무리 돈 많은 집에 태어나고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도 부모님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흙수저예요. 또 많은 걸 물려받았지만은 신앙은 물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흙수저예요. 재물까지 물려받았다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 재물은 물려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 사람이 금수저고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 수저죠.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과 가정에 대해서 한없는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빚쟁이의 감사인데,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었고 그 빚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인이 되어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사는 게 세계에서 최고로 복인 것 같아. 음식 한 가지만 봐도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제일 건강식이야. 그런데 그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재료가 이 미국이 제일 싱싱하고 제일 싸. 그러니 얼마나 복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내가 미국을 도와줘야 되겠다. 미국이 중병에 들었으니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미국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는데 내가 전도해서 미국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 좀 가서 덕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습니까? 저는 덕 보러 왔어요. 39살에
돈도 없이 아이들 셋 데리고 공부하러 왔어요. 한국에서는 그때 선교학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별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학으로 최고 유명한 풀러 신학교 공부하러 그래서 온 거예요. 턱 보러 왔죠? 돈 없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돈을 더 받아가지고 석사, 박사 공부를 다 했어요. 엄청나게 덕 봤어요, 제가. 미스터 딜워스라는 분이 장학금을 많이 학교에다가 기증해 놔가지고 그 돈으로 제가 장학금을 받았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상훈 목사님도 그 장학금 받아서 박사 공부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미성대학교를 섬기면서 깨달은 건데 미국의 대학들은 학생들 등록금 운영 그 등록금 의존도가 전체 운영비의 반절을 넘어가면 대학 인가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등록금 받아서 조금 쓰고 나머지는 전부 모금에다가 학교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유학생들조차도 100% 등록금을 냈다 해도 50% 이상 덕 본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자녀들 공립학교 가잖아요. 공립학교를 가면요, 주정부에서 학생 1인당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 1인당 주정부에서 만 달러, 시정부에서 얼마, 연방정부에서 얼마, 1년에 2만 달러씩을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짜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하나가,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최근 지난 주간에 서치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12년 동안 고졸까지 공립학교를 보냈다면 24만 불을 덕을 본 거예요. 우리는 3명이에요. 그러니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요? 대학도 공립학교 가면 거의 공짜로. 우리가 조금 돈 벌어가지고 인컴 택스 수입 있어서 이제 세금 냈는데 연초되면 보고할 때 아이고 자녀가 셋이나 되는구나 크레딧 주고 해가지고 세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 이 나라에 우리가 진 빚이 이 엄청난 빚이에요. 이걸 빚이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러나 사랑의 빚이에요 이게. 이 나라에게 이 백성들이 진 빚. 그것뿐입니까? 어르신들 의료 혜택 주시는 거 보세요. 메디칼, 메디케어 이런 건데 이게요 어르신 한 분당 65세 이상 되면 12,000불씩 주는 게 메디케어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메디칼도 따로 있고 웰페어 그 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빚을 이 나라에 지고 사는지 몰라요. 못 갚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시민이 되고 선거할 때는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서.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 가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감탄할 때가 많아요. 누가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을까? 얽히지 않게 한국은 이게 운전하고 다니면요. 톨비라고 그러죠. 이 고속도로 통행료. 엄청 많이 내요. 이번에도 가니까 지날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카드에 꽂아놓고. 근데 미국의 고속도로는 이름이 프리웨이, 공짜 길. 그 뜻이에요. 돈 안 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 길을 닦아놓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게 해주냐. 이 도로는 누가 청소하며 이 도로 고장나면 누가 보수하냐. 저와 여러분은 아니죠. 우리는 안 했어요. 근데 항상 깨끗하게 항상 노면이 아주 고르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조동환 집사님이 오리온 자동차 사장님인데 미국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생 이상은 거의 1인당 차 한 대씩 끌고 다니면서 사는 생활이 미국 생활인데 이 자동차가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도 나도. 그런데 여러분 5만 불 주면 여러분이 가서 자동차 한 대 만들어 올 수 있어요? 100만 불 주면 만들어 올 수 있어요? 자전거 하나도 못 만들어 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동차가 얼마나 싼지 몰라. 얼마나 싼지 몰라. 그리고 신호등도요. 야, 누가 이렇게 신호등을 잘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신호등이 그 파란불이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자동차가 다 지나가면 신호등이 딱 바뀌잖아요. 그럴 때 많죠. 기가 막히게 누가 이걸 조정해놨어요. 나는 안 했거든요. 이게 다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은혜를 갚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진짜 많은데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뭘 딱 치면 다 나오잖아요. 대화하다가도 딱 치면 다 나와요. 그 아무개 영화배우가 몇 살이지? 아, 글쎄 뭐 32살인가? 그냥 그 배우 이름 치면요 그냥 나와요 거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거 목사님 저 예화가 좀 틀린데? 딱 그 설교 중에 친대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저거 틀렸어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다가 그 정보를 다 올려놨을까? 이게 공짜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고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사랑의 빛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냐. 카카오톡, 공짜로 쓰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에 냉장고, 텔레비전, 침대, 식탁, 옷장, 여행가방, 갖가지 옷들, 또 편리하게 들어오는 전기, 가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돗물, 그리고 하수도가 다 나가고 이러는 거. 우리는요, 사용료 조금 내고, 그렇게 쓰는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나라에 빚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에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쟁이. 이게 사랑의 빚쟁이니까는 달리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 감사밖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만난 사람들 중에 상처 준 사람들도 있지만은 솔직히 상처 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상처 준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냥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안 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몰라요.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옛날에 학교 선생님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옆반에 있는 학생 아이를 제가 이름을 불러줬더니 얘가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제 과목 공부를 해가지고 맨날 100점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얘가 아주 모범생인지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다른 과목은 40점, 50점짜리인데 내 과목만 100점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복도에서 뛰다가 지네 담임선생님하고 딱 부딪혔어요. 그 담임선생님이 화를 바람 내면서 너 이름 뭐야? 너네 담임이 누구야?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도 몰라주는 애를 옆반 선생님이 알아주니 얘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 선생님 과목은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맨날 100점. 이 선생님,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영어 선생이나 수학 선생이었으면 얘가 굉장히 유익했을 텐데, 내가 먹은 별거 아니었거든. 다 같이 웃었죠, 뭐. 예. 여러분, 선생님 싫어서 영어 공부 안 해가지고, 아, 내가 미국 가서 살 줄 알았으면 그 영어 선생 안 미워하는 건데, 그런 사람 내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빚지고 삽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조금만 염치가 있다면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감사밖에는 솔직히 할 것이 없어요. 사랑에 빚진 사람들은 영원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빚을 어떻게 갚냐, 어떻게 살면 이 빚을 갚을 수가 있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느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너 얼마 빚졌냐? 예, 얼마 졌습니다. 빨리 갚아라. 예. 이렇게 하는데 한 종이 왔는데 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너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어? 빨리 갚아! 예, 갚겠습니다. 근데 알아. 갚을 길이 없다는 걸. 그래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너 빨리 내 빚 갚아! 아이, 여보게는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곧 갚겠네. 안 돼! 당장 갚아! 감옥에 딱 쳐넣어버렸어요. 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만 달란트 탕감해준 놈을 다시 부르는 거야. 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줬으면 너도 네 친구를 긍휼히 여겨야지. 너 왜 네 친구를 감옥에 가뒀어? 너도 빚 다 갚아.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 품삯이에요. 만 달란트면 200년 품삯이에요. 어떻게 갚아요? 절대로 못 갚는 거지. 근데 100데나리온은 석 달 월급이에요. 석 달.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만 달란트라는 빚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지옥 갈 자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그 엄청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빚만 빚이 아니고 이런 사랑의 빚도 엄청나게 커서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지고 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랑의 빚이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 빚도 그렇고 부모님 빚도 그렇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예, 돈으로 빚지는 건 싫어하지만 이제 사랑의 빚은 지라고 그랬는데, 이 빚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할 빚 외에는 지지 마라.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continuing debt to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할 빚.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이 사랑의 빚은 서로 사랑할 빚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님을 계속적으로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길 빚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빚을 엄청 지었으니 나라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섬기는 애국자가 되는 것밖에는 달리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서도 이걸 만든 사람을 정말 고맙게 여기면서, 침대를 만든 사람에게 고맙게 여기고 수저를 만든 사람에게 고맙게 여기면서 밥을 떠먹고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사랑할 빚밖에 없는 사람이겠지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지었으니 하나님께 빚을 즐겁게 갚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이 빚을 갚는 길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또 판단과 결정과 행함을 인도해 주시고 하는데, 이 성령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냐?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교회에 진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사랑받으며 돌봄받으며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 외에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 빚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럴 거 없어요. 그냥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살면서 뭐 부모님도 내 마음에 다 드는 거 아니고 나라도 내 마음에 다 드는 거 아니고 그래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죠. 그러나 그런 쪽에 서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하라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나에게 상처 준 면이 있어도 감사하자. 내 마음대로 나라가 안 돌아가서 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 걱정이 돼도 그래도 이 나라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삼겹줄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삼겹줄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는 한 해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못 끊어요. 이 세 가지 삼겹줄은요, 우리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꽉 묶어줘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이 사랑의 빛만 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무슨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정말 빚쟁이다. 어마어마한 빚쟁이다.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